자, 앞으로 지금 25분을요, 아주 진도에만 제가 바치겠습니다. 자, 32번. 보살이 안주하는 희유한 법은, 자, 뭘까요? 보살이 들어앉아서 그냥 살아가는 희유한 법은, 희유하다는 건요, 드물다는 거죠. 볼 수, 잘볼수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보리심이라고요, 보리심. 보살은 보리심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요, 자, 보살은 뭔 짓을 해도 보살도예요. 밥을 먹어도 남하고 뭐 이렇게 오락을 해도 뭐 술을 마셔도 별짓을 다 해도 이 보살은 어디에 안주해 있다는 게 들어앉아 살고 있어요. 보리심에. 그래서 육바라밀 어긋나게 못 합니다. 오락을 해도 뭐 놀이를 해도 남하고 뭐 도박을 해도요, 육바라밀 어긋나게 못 합니다. 그 도박 행위로 인해 누군가의 가슴에 한 생기게 못하고, 그걸로 인해 내가 이성을 잃게 육바라밀을 버리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알면 그러니까 뭔 짓도 가능하다는 게, 육바라밀 지킬 거니까 그 사람은 육바라밀 무시 못할 거니까 뭔 짓을 해도 그 안에서 육바라밀에 맞게 일을 처리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양반이에요, 일지보살. 그래서 보살이 안주했다는 거는 희유한 법에 안주해 살아간다. 오직 부처님의 경계에 안주해 있다 하는 거는, 부처님의 경계가 뭐라고요? 육바라밀의 진리 세계. 이승, 성문승, 독강승의 경계가 이미 아니다. 현상계를 버리고, 보세요. 현상계를 버리고, 속죄를 버리고, 진제 세계에서 안주하자는, 소승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진제 세계에 안주해 있되 항상 어디서 논의로요? 속죄의 논의는 보살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열반의 세계, 절대 세계에 들어가서 현상계에 다시는 놔두지 않겠다는 소승의 가르침이 어떻게 대승의 가르침, 승속이 본래 하나요, 진속이 이려니까 항상 반야를 통해 참나각성과 진리 직관을 통해 열반의 세계에 머물면서 항상 그 심신은 어디서 놀아요? 육바라밀을 통해 속계에서 노는 이 보살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소승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항상 참나를 지금 각성하고 계세요. 참나의 현존을 느끼면서, 자, 뭐가 중요하냐? 참나만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참나의 현존을 각성해서 느끼면서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직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관에 자명하게 부합하는 생각들만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직관에 기반한 분별지입니다. 분별지는 뭐예요? 아공의 항목들, 법공의 항목들, 구공의 항목들. 제가 말씀드린 14조의 실전 지침들을 자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뭐예요? 분별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현상계, 속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지가 없으시면 직관만 있어도 안 돼요. 참나 세계에서 직관해요. 대자대비한 어떤 막 느낌 같은 느낌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그러면, 아, 예. 그 준우만 못한 마인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직관만 있어서는 안 돼요. 현상계 모든 걸풀수 있는, 언어로 풀수 있는 그 개념,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지예요. 그래서 이 분별지는요, 이게 여러분은 항상 참나각성과 진리직관은 열반계에 관련된 일이라고 아셔야 돼요. 절대계에 관련된 일. 그래서 그건 반야로 꿰뚫어보고, 지금 뭐로, 나머지 바라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속계에서, 현상계에서 정확한 분별지를 통한 육바라밀 분석을 통해서, 진리 분석을 통해서,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선을 하고 악을 말아야 되고, 양심을 하고 비양심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살이라는 건 양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두 세계. 그러니까 소승은 절대 이해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소승은 이해 못해. 몸과 말과 뜻의 생각을, 지금 이 소리가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것들을 모두 이미 버렸으나, 버렸다는 게뭔 말이냐면요. 일체의 업의 근원인 불성에 안주하여, 일체 업을 불성의 나틈으로 보기 때문에, 몸, 말, 생각 하나하나에 집착하진 않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또한 본래 공한 줄을 알면서도, 온갖 편의에 따라 모두 다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업이, 내가 일으키는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참나의 작용이라 공하다, 이게 버렸다는 겁니다.
공하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건 열반의 경계에 논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보살은 이 업을 다 버려버리면 열반에 들어가요. 여긴 소승이랑 똑같아요, 입장이.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다시 그 업을 안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업을 챙겨가지고 중생 구제하는데 활용한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기서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열반에 머물되 현상계에서 끝없이 보살도를 행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버렸다는 건 열반에 머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편의했다라는 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생각, 말, 행동, 현상계적인 작용을 끝없이 일으켜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거는 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업을 육바라밀로 승화시키는 존재가 보살이다, 이 소리죠. 자,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렇게 심상치 않죠. 그냥 읽기에는 이거 계속 읽어내시기 힘듭니다. 혼자서 만약에 제가 안 도와드리고 읽으시라 그러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보살이 안주하는 희유한 법은 부처의 경계이고, 뭔 소리야? 몸과 말과 생각을 다 버렸으니 어쩌자는 거지? 그러고 또 편의에 따라서 다시 나타내 보인다. 어쩌자는 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일지보살이 보이세요? 이래서 내가 불경이 싫다니까 이러고 끝나겠죠. 이래서 내가 안 보자 했는데 또 봤네 하고. 33번. 보살이 얻은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중생이 사유하면 미치고, 그 미친다는 게 발광한다는 겁니다. 미치고 어지러우나. 부처님의 진리는요, 중생이 그걸 생각하면요, 머리로 따져보려고 하면요, 미쳐버려요. 육바라밀 분석을 막 하려고 하면요, 돌아버리겠는 게 중생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중생은 뭐 그렇게 미치기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미 아까 말한 빠들, 위선자들, 선을 넘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선을 지키라는 말이요, 아마 전혀 알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을 넘은 위선적 그런 빠들의 정대척점에 있어요. 보살은 선을 지키는 전문가예요. 이쪽은 선을 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소인배들 잡으려면 보살 떠야 됩니다. 별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닌 건 같은데 힘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확신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쪽은 진리에 확신 가진 사람이, 이쪽은 욕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난 이렇게 하면 이득 얻는다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다음 생은 모르겠고 인과도 모르겠고 이번 생에 확실하게 땡기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번 생에 누릴 거 다 누려보겠다 하는 입장. 이런 입장들이 예전에 다 역적이 되고 다 국민들 짓밟고 자기 권자만 지켰던 사람들이 이번 생 땡겨보자는 마인드. 이번 생에 누릴 거 다 누려보자. 다음 생은 모르겠다. 근데 보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선을 아니까. 일반인들은 아니긴 한데 꼭 저게 아니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공격도 잘 못해요. 사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면 저기 욕심꾼들이 그럽니다. 이미 부귀를 얻은 욕심꾼들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확 자빠져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 등록금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 시점에서 그런 말 확 들으면 무릎 탁 꿇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보살은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보살도 약간 무릎이 위축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때리네, 뼈를 때리네. 근데 일지보살부터는 그렇게 했을 수가 없다는,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라밀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지금 악업 짓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 꿀려요. 야,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방금 지옥에 연장됐다. 그 지옥 500년에서 지옥 600년 됐어, 방금 너. 내가 안 돼서 그래. 너 그만해, 진짜. 하지 마. 못 보겠어. 나 이런 호롬을 못 보겠어. 너 지금 계속 지금 장난 아니야. 이 정도 안목이 있으면 안 꿀리겠죠. 그래서 맹자에 보면 이래요. 부귀 가진 자들이 나를 불러서 가도, 내가 돌을 펴러 거길 가도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조금도 위축될 게 없다. 왜? 그들이 가진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귀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쫄지 않는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쫀다. 일반 중생은 왜 쫄겠어요? 갖고 싶거든요. 나도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쫄죠. 진짜 나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그걸 애초에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그 군대 가면 별이 뭡니까? 이렇게 막 그 별 아니고 뭐 다이아만 봐도 이렇게 막 경례해야 되고 막 위축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 옆에 사는 동네 총각한테는 별이 지나가도 뭘 의미가 있어요. 왜?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업군인이 돼가지고 진짜 직업군인까지 돼서 내가 막 소령 중령 됐다. 그런데 별 눈치 안 보겠어요? 하느님이지, 별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하느님이에요. 왜? 내가 바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동네 사는 총각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이 지나가도. 뭐라도 돈이라도 주면 모를까. 동네 아저씨죠.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일반인들은 소시오패스한테 당하느냐. 소시오패스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에서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쪽은 근데 양심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저쪽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쪽은 선은 못 넘어요. 저쪽은 선 넘어요. 붙으면 바로 이기죠. 선 넘어서 공격이 오기 때문에 져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한이 돼도 못 넘겠는 거예요. 저쪽은 넘어와요, 선을. 그러니까 당하죠. 조선이 일본한테 왜 당했냐? 일본이 선을 넘어와서 그래요. 선 넘어온 놈이 문제죠, 선 넘어. 선 넘어오면 안 되죠. 근데 약육강식 사회에서는 넘어와서 먹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지금까지 사죄 안 하죠. 불법성에 대해 인정 안 하잖아요, 일본은. 그 간간이 정치인들이 하는 필요에 따라 한 사죄들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불법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안 하는데요. 일본만이 그러냐? 강대국들이 다 그동안 식민지 다 가졌던 나라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들이 다 이 동아시아 어디서 다 인도까지 다 식민지하던 식민지 부리던 착취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강자들은 안 해요. 왜? 또 승전국에 들어가서 안 해요. 승전국에 계속 껴요, 강자들은. 그래서 계속 사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강대국들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하지? 이것도 있을 거예요. 한국이 약자라서도 안 하고요. 다른 강자들이 안 하는 짓을 왜 해요? 이 강자 그룹에서 왜 약자를 위하는 짓을 해요? 남들도 안 하는데. 이 사회가 그냥 고등 침팬치 약육강식 사회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있으면 분노하면 우리부터 양심 사회를 만들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 키우는 짓은 안 해요. 또 국민들끼리 누가 또 양심하자 그러면 또 욕합니다. 알량한 양심 그러지 말고 빨리 기득권을 지금 현재 기득권들을 우리가 지켜주자. 또 노비 마인드로 가요. 그래서 이 사회는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들은 또 욕심이 나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어리석은 중생들 착취해서 한평생 제대로 내 새끼들까지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왜 안 가겠어요? 눈에 선이 보이는데. 중생들도 딱 그 수준인데. 근데 만약에 보살들이 많아져 버리면요. 헛짓거리를 못 하죠. 보살들이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 상당수가 또 보살도를 닦고 있으면 거기서는 헛짓거리 못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회, 면역력 강한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세균이, 병균이 침입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암세포가 생겨도 막아낼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역력을 통해. 면역세포들이 강해져가지고. 그게 보살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 적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보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로, 이 몸을 사회로 보면 그런 양반들이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의인들이고 그 양심 지킴이들입니다. 그런 분들 힘 실어주는 정치를 하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이 사회가. 그 일지보살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이래요. 육도 윤회 모든 곳에, 시방 세계 모든 곳에 내가 찾아가서 양심을 응원해주고 비양심 세력을 제압하고 싶다. 거기에 일조하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요, 일반 중생이 사유하면 미치고 어지러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소시오패스들은 당연히 헛소리라고 할 거고, 중생들도, 양심 있는 중생들도 소시오가 부러우면서 고개는 돌아갔어요. 소시오 쪽으로. 부럽다. 근데 보살도도 해야 되는데 하고 눈만 이렇게. 이 중생들 형국이 이래요. 침 흘리는 거는 소시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곁눈질로 그래도 좀 부끄러우니까 보살도 교회라도 가볼까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우니까. 반대가 돼야죠. 보살도를 원하고 곁눈질로 그래도 부귀가 있으면 편할 텐데. 저도 지금 곁눈질로 100억 정도만 통장에 있으면 우리 애들 키우는데 걱정 안할 텐데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중생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중생이니까. 중생이 사유하다가 이렇게 미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진리다 그러면 뭐 엄청난 건가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육바라밀 하자는 거예요. 육바라밀 하는 게 우리 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요거 못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 진여에 들어가면, 진여를 꿰뚫어 보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니 열의 자유자재한 힘, 전지전능한 육바라밀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두루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장이 이해되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더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래라고 말할 정도가 되시면 여러분도 일지보살이 되신 내 마음이 딱 이래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여세계에 들어갔더니 진짜 걸림이 없어지더라고. 육바라밀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더라고.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야죠. 자, 34번. 이 세간에 동등한 자가 없으니 하물며 더욱 뛰어난 수행이 있겠는가? 아니, 육바라밀 닦는 이 보살의 그 길이 이 길보다 더 뛰어난 길이 우주에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겠으며 부처되는 이 수행의 길보다 더 뛰어난 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수행법이 어디 있겠는가? 비록 일체지는 갖추지 못했으나 일지보살의 경지가 되면 일체지는 못 갖췄으나 다른 데선 또 일체지 갖췄다고 얘기하죠. 이미 열의 지혜가 있다 이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미 일체지를 얻었으나 더욱 일체지를 얻어가야 되는 존재가 일지보살입니다. 왜? 육바라밀이 일체지의 핵심이니까 육바라밀을 이미 꿰뚫어봤으니 일체지의 본질은 알지만 그 작용까지 원만하게 내가 터득한 건 아니다. 이런 경지에서 일체지를 못 얻었으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열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었다. 이 말이 좀 모순 같죠? 일체지를 갖추지 못했으나 전지전능은 얻었다. 이런 모순된 말이 나오는 거는 이미 일체지의 본질은 얻었다. 전지전능에 이미 싹을 얻었으나 온전한 나무로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다. 요 정도 얘기고요. 그럼 성숙이 언제입니까? 십지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궁극의 일승도에 안주하여 일승도라는 건요. 우주에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주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여러분은 다른 길이 있나요? 참나로 도망가면 안 되나요? 땡. 그냥 육도를 열심히 돌까요? 땡. 천상계에서 안 내려오는 방법을 한번 택해볼까요? 천국에서? 땡.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라. 우주에는 1승, 이 길밖에 없다. 3승이 있는 게 아니라 소승을 아예 부정하는 겁니다. 소승은 없다. 우주에는 1승밖에 없다. 근데 부처님은 왜 소승의 길을 얘기하셨죠? 법화경에서 얘기하죠. 뻥이었다. 방편이었다. 너네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중생들이 자꾸 내 얘기를 들으면 미쳐가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 현상계에서 보살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온 우주 다니면서 보살도 해라 그러니까 중생이 이런 건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열반 코스, 열반반으로 가시죠. 그래서 열반반 가니까 너무 편해요. 무상고 무아, 열반, 무상고 무아, 열반. 저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양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얘기했더니 다들 막눈 뒤집히고 하니까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소승의 길을 전했다. 이게 지금 대승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 그럼 처음에 이렇게 막 썰했던 게 뭐냐? 화엄경이요. 부처님이 막 깨닫고 화엄경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눈 뒤집히고 막못 알아듣고 막 반발하니까 안 되겠어서 방법을 바꿔서 니까야나 아함경 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게 대승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승 얘기를 먼저 해주고 중승으로 끌어올리고 마지막 대승까지 다시 끌어올려서 처음에 했던 화엄경의 주장을 새롭게 다시 이제 안목이 열린 제자들한테 펼쳤던 게 법화경이다라는 게 현재 대승 교학의 그 체계예요. 안 맞죠? 역사적인 얘기는 아니죠. 소승과 대승 얘기를 어떻게든 하나로 꿰려다가 나온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은 안 된다. 1승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에 1승 있을 뿐 그 1승에 안주해서 1승도에 안주해서 미묘한 최상의 진리에 깊이 들어갔다. 그 최상의 진리에 깊이 들어갔다는 건 육바람의 진리를 완전히 꿰뚫었다. 일지보살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조금만 더 할게요. 35번 중생들의 때에 합당함과 때에 합당하지 않음을 잘 알아서 이 소리는요. 그 전지전능의 열 가지 열의 힘 중에 첫 번째가 처비처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엄경 본문에서는 시비시지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비시. 때에 맞냐 안 맞냐. 처비처지력은 장소에 맞냐 안 맞냐. 이 소리가 둘 다 같은 소리입니다. 뭡니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양심에 맞냐 안 맞냐. 지금 때에 그게 맞냐. 지금 타이밍에 양심에 맞냐 안 맞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처 그렇게 처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처비처지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심력을 이미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열애의 심력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양심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는 능력. 일지보살한테는 보리심을 깨닫고 법신을 깨달은 일지보살은 이걸 얻었습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알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아라한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중생들이 하는 짓을 그게 육바라미를 모르니까 확실하게 선인지 확실하게 악인지를 몰라요. 그럼 아라한들의 선악 판단은 뭡니까? 아라한들은 이것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상고 무아에 맞는지 무상고 무아의 그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즉 해탈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일지보살처럼 그게 선인지 악인지는 판단 못합니다. 그 업이 타당한 업인지 부당한 업인지는 판단 못해요. 왜? 자 소승들은 절대계로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절대계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선 도움이 안 되는 건 악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육도를 다 인정하고 육도 안에서 정토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되는 건 선, 정토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악이거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지의 그 선악 판단 능력은 원래 열에나 갖고 있는 거를 일지보살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신통을 나타낸다. 올바른 판단력이 있고 그 판단력에 기반해서 중생을 도와주는 신통과 기적을 일으킨다. 근데 제일 신통한 건 육바라밀 잘 쓰는 게 제일 신통한 겁니다. 육근 잘 다루는 게 제일 신통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육근 능력을 육바라밀에 맞게 굴리는 게 제일 신통이에요. 하늘 날아다니고 이러는 게요 신통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가 막 내가 신통 얻었어 하고 같이 도닦다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내려오라고 해야죠. 뭐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내려오겠죠. 아니, 그러고. 막 몸을 막 열 개로 놔둬서 막 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시 모아서 갑니다. 뭐 어쩌게요, 거기서. 계속 그러고 다니게. 계속 나루토 상태로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그게 중생을 돕는데 도움이 안 되면 쓸데없는 겁니다. 이 보살도는 냉혹해요. 그래서 육바라밀에 도움 되냐? 그러면 다시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 육바라밀에 도움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좀 무리를 걷고 싶은데 하지 마. 무리를 걷는 게 육바라밀에 도움 될 때만 걸어야지. 아무 때나 무리를 걸어다니면 됩니까? 중생들이 볼 때 우리 회개망측한 거를 더 중생들이 바라게 될 수도 있어요. 도인은 무를 걸어야 도인이지. 이러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 나온 수많은 육바라밀 보살들이요. 일지보살들이 그 우주 구제하겠다고 갔더니 맨 처음에 간 놈이 무리를 걸었네요. 그럼 뒤에 사람들은 아, 어떡하지? 그때 보살은 무리도 걷고 막 그러더만, 뭐 좀 센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게 앞에서 치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서. 힘들어져요. 다 꼬여버리죠. 도가 뭔지. 그쵸?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기적도 그때 어떻게 부득이해서 쓴 방편들이라고 아셔야 돼요. 아유 뭐 보살은 죽은 사람 살리더만 뭐 능력이 하나도 없네. 육바라밀을 막 현란하게 구사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죽은 거 안 되면 살리는 거 안 되면 빵이라도 오병이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뭐 빵 무슨 빵 불려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보살이 그것도 방편이에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빵이라도 부풀려가지고 먹여주면서 뭘 해야 돼요? 육바라밀 하자고 해야죠. 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도망가십니다. 더 달라고 할까 봐. 빵에 집착한 애들이 매달릴까 봐. 빵을 보여준 거는 돌을 펴는 방편으로 보여준 건데 더 매달릴까 봐 도망가세요. 나중에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니네 빵 때문에 왔지,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너 니네들 진짜 빵 때문에 왔지. 그러면 아, 돌겠네, 예수님이. 전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구나,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펼 때도 먹을 거 먹여주면서, 즉 에고도 만족시켜주면서 뭘 해야 돼요? 에고가 너무 못 만족하면은 돌을 공부할 여유가 없으니까 에고 힘든 거 좀 들어주면서 뭐로 인도해야 돼요? 양심. 도로 인도해야 본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음에 또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빵만 내놓으라고 하면은 전혀 도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낭망하신 이건 아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다닐 때마다 빵을 주면서 다니셨어야 돼요. 그게 도라면.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국에 부득이한 어떤 형편상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통을 나타낸다는 건 그때그때 부득이해서 어떤 신통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신통의 본질은 육바라밀이 최고 신통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또 분신을 일체 세계에 가득 채우고 청정광명을 발출하여 세상의 어둠을 제거한다. 이것도 신비하게만 보시면 안 되고, 신통 얘기 나왔다고 이걸 신비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온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화엄세계의 도리로는, 자 보세요, 각주에 초발신 보살은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에 안주한 보살이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임을 아는 초발신 보살은 한 찰나에 내가 인드라망의 구슬과 같은 온 우주 법계에 내 모습을 나타내어 무량한 분신으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있죠. 자, 제 법계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혼자 있을 뿐입니다만은, 저는 저밖에 못 봅니다만은,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내 모습이 이거 하나지 할 수도 있죠. 나 혼자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벌써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법계를 다 방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법계, 각자의 법계 제가 방문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법계까지 계속, 저는 잠을 자도 온 우주 법계를, 특히 지구에서는 자유자재로 논입니다. 그 사람 우주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꾸, 그렇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안 해도 저는 이미 여러분이 저를, 제 존재를 몰라도, 제가 지금 일본에 사는 어떤 사람 존재를 몰라도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법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르마적으로 관계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온 우주에 나투고 있다고 봐야 돼요, 화엄 도리로는. 그런데 더 실감나게 영향을 주는 나툼을 가질 수는 있죠. 직접 방문하면. 또 방문 안 하더라도 유튜브라도, 예, 접하게 만든다면. 이런 다양한 방편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 찰나에 나는 온 우주에 그 내 분신을 놔두고 있다, 사실상. 두 번째, 무량한 시간 속에서 장차 이제 제가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분신들로 채우더라도 무량한 세월이 사실은 한 찰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점에서 온 우주에 내 분신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화엄도리상으로 미리 제가 이런 얘기까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경전을 쓰신 분 머릿속을 읽어보는 거죠. 화엄도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 분신으로 일체 세계를 가득 채운다. 그건 어떤 초능력 가져도 그건 힘들 겁니다. 온 우주에 내 분신을 놔둔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이렇게 무한한 시간 속에서 계속 놔두는 걸 모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찰나에 이미 우리는 놔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이해해 보시라. 안 그러면 분신을 일체 세계를 가득 채운다는 건 한 번에잖아요. 한 번에 가득 채울 이런 신통을 얻어야 되라고 또 집착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살도가 아니다.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나는 보세요. 일지보살은 온 우주를, 자 보세요, 일지보살은 온 우주를 내 참나의 작용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예요. 온 우주를 내 참나의 작용으로 봐요. 각각의 여러분 법계, 내 법계가 있지만 여러분 법계마저도 같은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 우주밖에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우주마저도 제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온 우주를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보게 되고, 결국 나는 내 우주만 봅니다. 내 참나의 작용이에요. 온 우주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거고.
그러니까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지보살 입장에서는 온 우주랑 이미 나는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내 분신이 나도 영향을 받았듯이 나도 온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맞고, 포인트는 내 우주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내 우주에서 육도의 마음이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할 때 육바라밀을 써서 제압하는 거예요. 악귀의 마음이 엄청난 인색한 타는 갈증이 일어나면 육바라밀을 써서 제압하고, 탐욕에 탐진치에 빠지는 내 마음, 탐욕이 악귀보단 약하지만 탐진치에 빠져서 어리석어지는 내 마음을 발견하면은 육바라밀을 써서 제압하고, 천상계라고 내가 사는 세계는 행복하니까 남들의 아픔은 나도 좀 잊고 살아도 되겠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바리케이트 위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기분 좋을 때 여러분 한번 다시 지옥에 빠진 중생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육바라밀로 다시 어려운 처지 돌아보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남하고 다투고 싶을 때 육바라밀 써서 마음의 화평을 가져오게 하고, 무지에 빠진 축생계의 삶, 먹고 싸고 사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도 육바라밀이 하고, 지옥의 고통에 빠져서 지금 숨 쉬는 것도 괴롭고 한 생각도 괴롭다 할 때 육바라밀을 써서 다시 안정을 시키고 평안과 그 진리 속에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짓을 계속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청정광명으로 세상의 어둠을 제거한다. 어둠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내 삶을 이끄는 모습을 육도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탐진치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51%가 될 때 청정광명에서 나온, 양심에서 나오는, 공적영지에서 나오는 빛으로, 육바라밀의 그 발출한 빛, 보리심으로 다시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온 우주에 내 분신을 가득 채워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때 온 우주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일지보살은 온 우주와 내 영혼을 둘러보지 않고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내 중생신 관리가 온 우주 중생신 관리랑 직결돼 있다고 보고 관리해 나간다, 이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중생은 어지럽거나 미치거나 할 수도 있다. 지금 상당히 어지럽고 좀 미치겠네요. 그러면 아, 내가 중생 쪽이구나, 그만큼 거리가 멀구나 느끼시면 되고, 자꾸 와닿네 이러시면 자꾸 진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오늘 한 3시간 짓거린 것도 양심의 힘 복도다 주고 비양심 물리치려고 한 저의 또 작업일 뿐입니다. 보살도일 뿐이지 제가 멋진 학자가 되려고 지식인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의 문제예요. 보살도는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고, 다 함께 이런 보살도의 길을 걷는 삶 되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린 거고, 정토는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니까 나부터 양심, 내 우주에서부터 양심이 승리해서 온 우주에서 양심이 승리하길 바라는 게 보살도의 기본이라서 저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정토니까요. 예, 마치겠습니다.